시험지 다 받은 거 꺼내보세요. 자, 본인이 푼 부분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니까 시험지 다 앞에 꺼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거 틀렸는지를, 어떤 거 틀렸고 어떤 걸 어려워했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쌤이 지금 약간 시간이 걸린 게, 쌤이 해설 강의를 언제 찍었냐면, 해설 강의를 딱 시험 끝난 다음에 그 날부터 바로 찍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쌤들이 시험지를 8시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게 8시인데 학생한테 너네 문자 받았지. 쌤한테 시험지 찍어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찍어 보낸 걸 받고 해서 이거를 애들이 보내준 게 다섯 조금 전에, 직전에 받았어. 받은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보고 바로 정리한다. 이거 찍어도 괜찮아요, 빈님. 자, 이걸 전부 다. 어쨌든 애들한테 문제를 받은 다음에 바로 찍어보고 전부 다 정리해서 한 쌤이 5시 7분인가 8분인가 그때쯤부터 이제 문자 다 보냈단 말이에요. 총평을 다 보내가지고 정리했는데, 그때 베스트 5랑 지금 베스트 5가 달라. 그래서 약간 달라졌어. 근데 19번하고 20번이 좀 순서가 바뀐 정도만 좀 변화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시험이 약간 뭐랄까 예상보다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총평을 먼저 하고, 자, 총평을 진행할 때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 그 다음 이번 시험의 트렌드 변화, 이거를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 출제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동아시아는. 그걸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할 때는 쌤이 좀 더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거니까 그걸 염두하고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총평하면서 고난도 문제 먼저 좀 자세히 볼 거야. 알겠지? 자, 들어가 볼게. 자, 일단은, 자, 동아시아사. 자, 해설 강의 내가 제일 빨랐는데, 총평은 좀 여유를 두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집계가 좀 오래 걸려서. 자, 일단은 이번 동아시아 시험은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원래 동아시아사가, 이것보단 쉬웠어.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가 별로 없고, 아, 이거 킬러네? 하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은요, 특히 9번에서 갑자기 빵! 어려운 게 나왔고요. 10번 갑자기 뭐, 북벌 진행하던 그 시기 있죠. 그러니까 북벌 그 직, 전후 시기. 뭔가 군벌 정부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물었단 말이야. 그래서 9번하고 10번이 조금 멘탈이 흔들렸던? 근데 그런 다음에 또, 뒤에서 또 어려운 게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약간 어려웠어, 생각보다. 1등급 커트를 예상하자면 한 48 정도 예상하는 중이에요. 만점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왜 48이라고 하냐면, 그 9번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9번 문제. 그 9번 문제가 그거야. 강의제의 3번에 난 시기. 근데 그 문제가 2점짜리 배점이야. 그래서 그걸 틀리면 48점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48이 1컷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영을 통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시대를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아시아사가 사실, 팩트를 말할게, 역사 중에 개념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동아시아사가 개념 자체가 많지 않단 말이야. 많지 않은데 이걸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알아야 된다. 좀 자세하다기보다는 진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진짜 특징, 이런 거. 여러분이 대충 암기로만 하면요, 진짜 이해보다는 그냥 대충 이거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해하고 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야 되고, 또 감으로 푸는 거를 피해야 돼. 감으로 푸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번 시험이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연표 문제는요, 다시 부활했어요. 원래 연표를 안 내려고 하니까 쉬웠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번 연표가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연표는 다시 부활했다. 자, 그리고 지도학습 필수다. 쌤이 그랬죠? 곧 그 다음 커리큘럼에서 지도 3709 연습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지도 필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해진 시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답률 베스트 5를 볼게요. 자, 우선은 1위가 여러분 다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강의제와 3번에 난 지정문제, 이 문제였는데요. 쌤이 빠른 정답을 보냈잖아. 빠른 정답을 되게 빠르게 보냈는데, 즉 8시에 진짜 답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보냈단 말이야. 추천 빨리 하라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았어. 선생님 오류 아니에요? 쌤이 틀리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야.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 되게 많았어. 왜냐면 거기 나오는 자료 중에 병농분리가 있었잖아요. 병농분리. 그것 때문에 되게 뭔가 병농분리면 도요토미도요시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많이 문자 받았고, 아 이번 시험 어려웠구나 이걸 느꼈지. 자, 바로 이제 체감을 하는 거야. 여러분의 문자를 보고서. 자, 2위가 1871년 동아시아 상황. 여기는 원래 연도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연도가 중심인 시험이 아니라도 나와요. 원래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개항한 이후 시기지.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 그 시기, 그때는 원래 연도가 원래 나와. 원래. 그러니까 연표 문제가 아니라도 항상 나오게 돼 있다.
다음에 3, 4일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합니다.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자, 3, 4일 바뀔 수도 있는데. 자, 11번 문제. 포르투갈 교역로 지도. 지도 문제. 물라카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군벌정부 시기. 이거가 진짜 어려웠어. 근데 군벌정부 시기 자체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많거든. 군벌정부를 알아야 돼? 이런 애들이 많아서 여기가 많이 틀렸고요. 5위가 마지막 문제. 55년 출제 문제인데, 원래는 쌤 해설 강의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날, 6월 1일 날에는요, 19번이 있었어. 근데 19번 말고 이제 이게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보자. 자, 5단일 베스트부터 볼 거야. 자, 여러분 시험지 꺼내서 같이 봐요, 같이. 자, 9번 문제. 자, 밑줄 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죠?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자, 이미 풀어봤을 거니까 같이 풀진 않을 거야. 이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 이게? 이게 뭔데? 3번은 아니지, 그치? 자, 지도 표시가 돼 있다고 했고, 이때쯤에 동아시아 상황이 있는데, 문제가 뭘 물어? 옳지 않은 거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동아시아 문제가 다뭘 물어보니? 옳은 걸 물어봐.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출제진들이 작정하고, 이거 뭔가 파보려고 한 거야. 이 얘들, 함정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부터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 애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요거였지. 자, 2번하고 4번. 또 의외로 이것도 어려웠어. 공부를 한 친구들은 5번을 더 어려웠다는 거. 자, 일단 보자. 사실은 1번은 뭐 그냥 누가 봐도 아니야. 연행사 파기를 했다. 자, 이거는, 자, 지금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잘 표시해보자. 옳지 않은 거를 묻는 건데 얘는, 자, 3번 난 있을 때 이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지? 연행사 파괴는요, 인조가 309고도하고 나서부터 계속 가는 거야. 당연히 있지, 그지? 자, 지정은 재시행했다. 여러분, 이거 누구로 알고 있어? 강의제로 안다는 거지. 이게 문제야, 이게. 그치, 이게 문제야. 자, 그리고 휘저 상인, 뭐 산시 상인, 회관, 공서 나오면 전부 다 명청 다 걸치는 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옳은 거야. 자, 병농분리 정책. 자, 이거 누가 시행했다고 알고 있는 거냐면 다들 도요토미 도요시, 그지? 이거를, 자, 도요토미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근데 이때부터 계속하지, 계속. 에도 내내 병농 분리예요, 에도 내내. 자, 에도 시대에 무사가 싸우는 사람이고, 농민은 경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경작하는 사람이 무사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정해져 있어, 그지? 근데 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한 거지? 도수령. 칼 뺏은 거가 병농 분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자, 조카마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조카마치. 조카마치는 도시지. 그지? 그 도시 안에 누가 살아요? 무사하고 상인들이 살아. 그 다음에 거의 그 동네 다이묘가 살아. 그럼 조카마치가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 그거 바깥엔 누가 살아? 그거 바깥에는 농민이 살아. 자, 성벽 둘러싼 곳 안에가 도시. 바깥엔 뭐야? 그냥 논밭. 논밭을 좀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장원. 그럼 장원에 누가 사는 거야? 농민이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병농 분리야. 지역부터, 사는 지역, 거주지부터가 완전 병농 분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 볼수 있는 건 옳은 거 맞아요, 여러분. 옳은 거예요. 옳은 거고, 일단 마지막에 산킨 고타이 제도가 좀 공부한 친구가 이거를 되게 헷갈렸는데, 산킨 고타이 제도 이거 있지. 자, 무가제 법도라고 하는 요 글에 이게 1635회에 저 산킨 고타이가 들어간단 말이야. 저 공부를 좀한 거야, 이 친구는. 근데 자, 1635년에 무가제 법도가 발표가 됐어. 저 안에 산킨 고타이가 있어. 근데 요 시기는 3번 난 있어, 없어?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이거 5번 답이야 하고 푸는 거야.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보니까 얘는 4번이 옳은 것도 알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무가제법도라고 하는 거는 1635니까 그때 3번 난 없었지. 그땐 청나라가 본토 들어가지도 않았지. 하고서 이제 5번을 찍은 거야. 자, 이때 뭘 헷갈렸냐면 실시라고 하는 걸 스타트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야. 스타트.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하는 거는 분명히 시작이란 뭔가 뉘앙스가 들어가요. 자, 시작했다, 발간했다, 창간했다, 어떤 선언을 발표했다, 혹은 뭐 열차를 개통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라는 의미가 들어가. 자, 근데 시행하였다, 실시하였다, 이건 어떤 거야? 계속 진행 중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 시행이라 이 실시 시행이라고 하는 건요, 유지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얘는, 자, 3번 난 시기 있을 수 있나?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때 볼수 있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옳은 게 되는 거였어. 그럼 선생님, 지정 문제는요? 지정 문제는 언제부터였다? 일단 써봐. 자, 1713. 젠장 연도. 일단 쓰시고. 일단 쓰고. 자, 그 다음 볼게. 자, 얘가 답이었잖아. 지정 문제 시행이 답이었잖아. 쌤이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깊이 있는 개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재를 볼까? 개념 완성 교재야, 이게. 개념 교재에서 기억나, 이거? 우리 판산판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판산판에 봐봐, 여기. 지정문제 173써 있어, 이게. 그죠? 18세기 초라는 게써 있다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했던 병농분리? 이거 봐봐. 사농공상 말하면서 무사하고 농민은 구별되어 있어요. 얘네가 신분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걸 되게 무던히 강조한 부분에 플러스 조카마치까지 말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개념을 한번 했는데 약간 아직은 어설퍼서 그래. 개념 자체를 너무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 알겠죠?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자, 그래. 그리고 우리 기출 엔제를 푸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니? 기억나니? 기출 엔제 푼 사람들은 459번이야. 똑같이 지도가 나왔지? 3번 난 식이 볼수 있는 걸로 옳은 거라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정답이, 옳은, 정답이, 아니, 여기서, 정답이. 이들 활동식이 이후에 지정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라고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출제해서 문제인 거 알지? 다 풀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얘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자체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말하죠. 기출문제를 다 맞췄어. 평가원 시험에서, 우리 수능에서 만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했죠? 이제까지 모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보다 더 어려운 걸 낸다. 수능은 그치? 그러니까 예상 문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예상 문제에서 꺾여 어려워요 쌤 이러면서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출제 예상 문제야 알겠지? 자 그래서 1위 적중 그죠? 자, 우리 연구실 알겠죠? 잘한다 넘어가 자 다음에 10번 자 미출신 이 정부가 존재한 시기라 했어 자이 정부 어떤 정부였지? 군벌 정부 자 근데 이 시기를 잘봐 위안스카이가 대총동된 시기부터 포함을 하고 있어. 깜짝이야. 자, 위안스카이가 일단은 대총동된 시기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서 베이징 군벌 정부까지 했으니까 이 정부는 나중에 언제 누구한테 쫓겨나? 장제스한테. 제스한테 1928년에 북벌 완성될 때 쫓겨나지, 그지? 그 시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라 했어요. 존재하던 시기. 그럼 대략 시기를 언제로 볼수 있냐면 1912에 얘가 중화민국 대총통 되지 않나, 그지? 그러면 이 12부터 뭐 넉넉잡아 13?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무튼 12.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1928년에 이 군벌이 망할 때까지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이때 상황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봅시다. 자, 그 시기에 볼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연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군벌 정부 자체가 뭘 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야. 만약에 연도 문제였으면 이걸 주고 이거 있을 때딴 나라를 물어봤겠지. 뭐그 당시에 한국이 무단 통치를 당했어요라던가. 그죠? 아니면 뭐 중국사에서 그 당시에 아니지 일본으로 가겠지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뭐 다이쇼 정변이 있었어 이런 걸낼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군벌 정부가 했던 것을 묻는 거야 자 군벌 정부 있을 때 지금 위안스카이 있을 때 위안스카이 뭘줘 21개 줘 뺏기고 삼등분도 뺏겨줘 그죠 일단 뺏겼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 이걸 뺏겼는데 그리고 워싱턴 회의가 벌어져 자 워싱턴 회의 때 일본 놈한테 미국이 뭐라 그래 야 삼등분도 돌려줘 또 뭐라 그래 이거 말고 21개조 철회시켜 이랬지 그치 그때 그걸 사인한 게 누구들이겠어 이 베이징 군벌 정부 애들이야 얘네가 네 알겠습니다 토해낼게 하고 토해냈단 말이지 이거는 군벌 정부의 활동 자체를 묻는 문제지 연도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군벌을 잘 아냐 마냐 즉 깊은 아이고 자 답이 나왔으니까 자 깊은 이해를 묻는 문제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연도 문제가 아니었다 자이 문제 역시 우리 모국에 있는데 내가 그냥 빨리 넘어갈 거야. 왜냐면 이거는 우리 인강 친구들 안본 친구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안 돼. 자, 이거는 적중했다. 알겠지? 자, 넘어갈게. 자, 빨리 가.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자, 11번이야. 자, 이 문제도 어려웠죠. 지금 위치가 나가사키에서 여기 마카오 갔다가 물라카로 간 거야. 그치? 지도가 딱 나왔어요. 자, 가나라가 어디야? 포르투갈. 그지? 그럼 포르투갈에 대한 얘기로 여기 보니까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향신료를 수출했다는 게 나왔어. 자, 원래 포르투갈은 이거 체크하고 지금 알아나? 향신료 수출에 되게 혈안이 됐던 나라야. 특히 16세기에 완전히 전 세계 향신료 무역에 주름 잡는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어. 근데 이게 원래 세계사에 나오는 정보란 말이지. 근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댔지? 살짝 세계사 동아시아가 경계가 무너져.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 해설 강의 하다가 문제 풀다가 세계사였나? 헷갈린다니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살짝 세계사 스타일이 살짝 들어가요. 포르투갈이 16세기에 향신료를 수출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포르투갈이니까 정답 몇 번이 되겠어? 이거지. 일본에게 조총을 준 나라인데 포교한다고 쫓겨났잖아. 그지? 이게 포인트야. 자,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여기서 이 자료의 지도를 몰랐던 경우가 많았을 거야. 자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지도가 어디 있는지, 물라카가 어디 붙어 있는지 관심이 없거든. 그냥 개념만 봤으니까. 그럴 경우 좀 틀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포르투갈 그럼 뭐가 항상 힌트로 나와요? 조총전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혹은 마카오를 뭐 점령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지도에 표시가 돼 있긴 해, 마카오가. 근데 마카오가 어딘지 몰라. 그럼 틀리는 거지, 그지? 조총전래도 없으니까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포르투갈이었지만 포르투갈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자, 이것도 어떤 문제야? 개념을 좀더 자세히 깊이. 이런 문제였어.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자, 우리 문제, 이거 모의고사 1에 있는 거야. 자, 이거 알겠지? 넘어갈게. 자, 이것도 지금 모의고사 있는 거야? 이거는 아예 자료에서 포르투갈 자세히 묻는 문제, 뭐 넘어갈게. 자, 이거 풀어주면 안 돼. 자, 넘어가지고. 그다음 15번은요, 내가, 이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어서 집어든 거야. 5단을 베스트 5는 아니야. 근데 조선 의용대 성립이 언제냐? 1900몇 년이야? 38, 그지? 이때 무슨 전쟁 도중이었어? 중일전쟁, 그죠? 이거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에서? 위치? 옳지. 한커우, 그지? 한커우에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단체가 있던 그 시기에 뭐 국공합작. 이치 하는 중요성? 당연히 맞지, 그지? 자, 이 의용대에는요, 동아시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니까 그만큼 꼭 알아두라고 내가 한번더 언급하려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자, 중일전쟁 할때 만들어진 군사단체고, 원래는 무슨 주의 단체야, 무슨 주의, 사상. 사회주의 단체인데, 이 단체가, 결국은 누구의 도움받아서 만들어져? 국민당이 도와줘, 장제스가. 왜? 항일해야 하니까. 이런 걸 알라고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늘 반복되어 나오니까 이해하시라고 내가 한번 집어넣은 거야. 알겠지? 자, 요거 있을 때 2차 합작했다. 그지? 자, 그리고 요것도 우리 찍었는데, 이건 넘어갈게. 자, 넘어가시고 18번이에요. 자, 여러분, 18번은 개화기 시기에, 여러 가지 연도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기출 좀 풀었잖아, 그치? 이거 생각해보자면 옛날에 소학교령 문제 나올 때 기억나? 기출문제, 옛날 문제. 소학교령 나왔어? 소학교령 때뭐 나왔냐면 그 소학교령이 알아보기 어렵게 딱 자료 준다면 그 시기 사실을 물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아니면 뭐, 태양력 시행을 문제를 내. 그 그때쯤에 사건을 묻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원래 연도가 나와. 자, 개화기의 연도는 항상 나오는 거야. 매번 시험에 하나씩 꼭 나와. 이건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게 맞아. 알겠지?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어떤 조서가 나왔대. 너네 후쿠엔 어딘지 알아? 들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 자, 후쿠이 현이라는 게 설치가 됐대. 그래서 이때 다들 동요했다는 거야. 그러자 이 번주란 자가 대의를 위해서 수백 명이나 되는 세습 가신을 소집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번주에 대한 충성심 대신 이거 대신 애국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는 거야. 자, 지금 후쿠현의 번주가 원래는 나는 이 번의 다이묘였어. 그지? 다이묘를 번주라 했겠지. 번의 주인이니까. 근데 그 번에 뭐가 설치가 된 거야? 현이 설치가 된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옳지. 이거를 패번치현이라고 하는 거지. 자, 패번치현 연도가 언제였더라? 1871이야. 근데 이거를 내신 분들이 혹시나 이걸 애들이 못 외웠을까 봐한번더 배려하신 거지. 자, 그러면서 대부분 외웠을 거라고 예상하신 이걸 주신 거야. 이듬해에 뭘 했다? 이듬해에는 도쿄와 신바시의 요코하마 연결하는 철도가 나왔다. 자, 요거 우리끼리 뭐라고 외웠더라? 도쿄 요코하마 선. 그랬지. 자, 이 연도 언제, 이거 언제 개통됐어? 1800 72에 개통됐잖아. 근데 쌤이 늘 말했지. 맨날 나오는 연도가 있어, 얘들아. 하면서, 연도가 있지? 이거 맨날 나온다? 도요랑 상하이 신보 맨날 나와. 1872야. 해서 도요 신보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래서 도요신보 1872 하면은 아 이듬해니까 지금 1872로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서가 반부된 시기 동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자, 그 당시에 주변 정세를 보자. 역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신의 눈 문제야. 신의 눈 그치. 자 개화기 연도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부분 신의 눈 문제야. 자 신의 눈. 자 하나님이 1871년에 땅을 구고 보시었어.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패번천도 하고 뭐 내는 쯤에는 이거 뭐 철도 개통한대 그치. 그때쯤에 딱 따나라 보니까 중국 봤어. 중국. 중국이 어때요? 양문동 하고 있네. 자, 양문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861년에 시작해서 1895년에 청일전쟁 패배로 청일전쟁 패배로 끝나지 그치. 자 시기가 엄청 길어. 웬만한 건 다 걸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눈으로 땅을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은 함께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이 1번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나머지 연도가 다 안 맞아.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연도를 외우는 게 필요하다. 자, 나온 김에 보자. 광무개혁은 1897부터 시작이야. 97. 자, 경사대학당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거지. 1895. 자, 대일본제국 헌법에 따라 중요한 선거 시행은 일본 의회가 나오는 거지. 일본 의회는 1890에 나오지. 마쿠토도 운동은 뭐랑 이어져요? 메이지 시인 1868이지, 그치? 이렇게. 여긴 원래 연도가 나와, 원래. 알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우리 문제 다 있어.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엔제니까 빨리 넘어갈 필요가 없어. 엔제는 모의고사가 아니거든. 자, 요거 우리 엔제 924번 우리가 제작한 문제예요. 출제 포인트 똑같아. 도쿄에서 이어지는 철도 시간 요거 1871 맞지 그지? 근데 정답이 뭐야? 금룡기후국이야. 금룡기후국이면 이건 뭐야? 양문동이죠 그죠? 우리 거 따라냈나? 여튼 간에 너무 똑같지 않아? 너무 할게요. 다음에 19번인데 얘는 5단율 베스트 6야. 5까지는 아니고 좀 바뀌었어 최근에. 오늘 하루 사이 바뀐 것 같아. 자, 가가 뭐예요? 문화대혁명이죠. 자, 부르주아 반혁명 수성주의자들이 당 정부 군대 문화에 잠입해서 마르크스주의자 인민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주아적 사상은 다 없애보려고 했던 거지. 자, 요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966부터 76까지 우리 맨날 외웠죠, 그죠? 66부터 76까지 했어. 그때쯤의 상황인데 세상에 문제가 기억님들이 세 개야. 그죠?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동아시아 시험에 이게 보기에 세 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처음이죠. 그죠? 이게 신유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 뭔가 산뜻한 문제랄까? 자, 신축조약이 언제예요? 1901년 의화당 사건 결과였지.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이거는 청나라 아직 안 망했을 때잖아. 청이니까 안 되고 이건 나라가 언제야? 중화 인민공화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달라, 완전. 그지? 자, 이건 뭐 고르면 안 되지. 그지? 자, 중일 공동성명은요? 얘는? 맞아요. 이거는 1972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니까 이걸 보고 일본이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잘 지내보려고 하나 보네 하면서 맺은 거지. 그지? 자, 이게 맞았어. 정답이 이거였지? 이거, 그죠? 자, 5.18 광주민주운동 언제야? 1980이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유형 문제였고, 얘도 연도를 묻는 문제였으나, 이런 거는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언제? 66부터 76까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추가. 요 시기에요. 월남전도 있었어. 월남전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 배미전쟁이라지. 자,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 자, 월남전이 언제부터냐? 1964부터 75까지야. 그래서 거의 유사해. 알겠지? 문화대혁명 시기에 월남전 나왔다 그러면 아, 맞아요.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재에 뭐 다 있는 건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또 막 사실 문제도 있거든. 문제도 이렇게 귀찮고 시간 없어서 뺐어. 자, 여튼 간에 넘어가. 마지막 20번이야. 자, 20번. 이 체제 유지된 시기야. 자, 이 체제가 뭔지는 다 알아. 이게 뭔데요? 55년 체제. 자, 55년 체제는 55년에 생겨서 55년 체제예요. 55년 동안 갔으니까 55년 체제예요. 55년에 생겼으니까, 그치? 1955에 생겨서 언제까지 유지돼요? 93까지, 그죠?
현대사에서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 매번 나오니까, 그지? 쌤이 사실 우리 반 말고 우리 반 주말 수업이잖아. 근데 쌤이 수요일날 수업이 있어서 동아시아 수업이.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 얘들아, 내일 있잖아. 현대사에 센강, 센반에서 광화자야? 아니면 55년 나온다? 했거든? 나왔어. 자, 나왔네, 그지? 그러면 일단 이 체제라고 하는 건 55년 체제다. 이 당시 동아시아 사실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나온 김에 지금 알아나? 이거 한국 정부의 누구 때한 거냐면, 자, DJ. 자, 김대중 정부 때한 거야. 근데, 자, 김대중 정부가 언제 등장한지를 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쉬운 접근법을 알려줄게. 이거는 동아시아 사지만 한국사 내용이잖아, 사실, 그치? 이거 근데 자주 나와, 얘들아, 이거. 계시니까 시작이지, 그지? 자주 나와. 이게 언제냐면 1998년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자, 한국의 IMF 언제예요? 97, 그지? 자, 근데 쌤이 늘 말하죠.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은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투표를 해서 다른 당을 찍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뭔가 책임을 묻고 싶잖아.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정권이 바뀌어. 자, IMF. 자, 이거 어느 정권 때 있던 사실이야? 김영삼인 건 알지, 그지? 자, 김영삼 정권 말년에 이게 터진 거야, 경제 위기가. 그래서 이때 이 상황 속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누구? 김대중 정부야. 자, 김대중이 언제 당선됐겠어? 당선된 연도가? 이때겠지. 됐어, 당선이. 근데 김대중은 원래 그 전에 유세할 때부터 공약을 뭘 걸었냐면 햇볕 정책을 내셨어.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어디 햇볕을 확 해주겠다. 어디?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과 남북이 교류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뭔가 남북 통일의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걸 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김대중 당선되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거야. 배 타고 가는 거지. 오케이? 자, 연결시키란 말이야.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김대중이 뭐 끝난 다음 바로 당선, 뭐가 터진 다음 바로 당선이야? IMF. 그 연도는 알지? 97, 그지? 그 다음 당선되어서 바로 한게 뭐야? 관광사업부터 한 거야. 물론, 이러고 하면서 경제 회복을 해가지고요. 되게 빠르게 회복을 했어. 이거 기억해 주세요. 종종 나와, 선택지에. 자, 그다음에, 선전 등지에서 경제특구 설치. 자, 여러분, 이거 중국 무슨 정책이야? 개혁개방. 누가 했어? 덩샤오핑. 자, 언제부터 했을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1978부터 계속했어. 근데 그 와중에, 자, 선전이에요, 선전. 선전이라고 했지? 자, 선전에 가서 덩샤오핑이 발표한 그 글도 하나 있다? 그 뭐더라? 나온 김에 알아나? 자, 남순 강화라고 했어, 남순 강화. 자, 남순 강화가 1992년에 발표가 되는 거야. 이건 뭐였냐면, 덩샤오핑이 선전에 오랜만에 갔어. 가서 봤는데, 너무 막 도시가 엄청 발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뭐 감격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방향은 100년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92년에 남순 강화 발표도 했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만드는 중이었다. 맞는 거지? 따라서 정답이 요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중국 가입했다. 이거는요. 2001이야.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 나온 다음에 있죠? 애들이 다 초토화됐어. 쌤, 2000년대가 나와요?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미 한번 나왔던 선택지야. 자, 이거 경찰 예비대는요. 6.25 터지고 나서 바로야. 1950년에 8월 달에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졌고, 얘가 나중에 자위대로 바뀐 건 54년. 그다음에 자 신헌법 언제 나왔어? 1946에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정치가 보수화되면서 55년 체제가 나오는 거는요, 적어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역시 어떤 문제야? 요식이 하나님이 땅을 보신 거지, 신의 눈 문제야. 이런 거 많이 나와. 동아시아의 중심 문제는 다 뭐다? 신의 눈 문제다.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얘도 지금 풀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칼 모의고사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보자. 이제 마지막 정리야. 거의 다 왔어. 자, 이번에 경향을 분석해 보면, 자, 항상 반복되는 거거든. 잘 봐. 선사부터 한나라 때까지. 항상 바뀌지 않아. 두 개야.
천사 문제 한 개, 이번 야유의 문제, 야유시대 나왔지? 진나라 문제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위진남북쪽부터 원까지, 여기 문제가 4개가 나왔어. 근데 여기 별로 안 어려웠어. 심지어 이번에 불교 문제 겁나 쉽지 않았어? 불교 문제 엄청 쉬웠죠. 그냥 국어 문제였고. 또 기억나? 그, 율령 문제 있죠? 율령은 기관 묻는 문제가 한 개도 없었어. 그지? 되게 쉬웠어요. 자, 명청시대 문제 중에 뭐가 들어갔어? 이때 3번 난시계하고 포르투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죠. 여기 문제 몇개 나왔어? 5개 나왔어. 자, 선생님이 말했죠? 명청시대는 문제가 6개 나오거나 혹은 5개. 둘중 하나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옛날에 명청 파트가 6개 나오다가 요즘에 5개 나오는데 그러면서 뒤쪽이 늘어난 거야. 뒤쪽이 여기. 현대 파트 문제가 원래 3개 나오거든? 이번에 4개가 나왔어. 여러분, 뒷장이 전부 다 현대사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앞으로 볼 수능은 현대 파트가 4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개항기 문화는 거의 비슷해. 자, 군벌식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고요. 난징주약 나왔고, 아까 말한 그 의용대식이 나왔어. 개항부터 제국주의니까. 그리고 여기 187년 양문동 문제 나왔었지. 그치?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은근히 개항부터 제국침략은요, 은근히 어려운 파트가 많아. 여기는. 그래서 여기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지역사가 상하이가 나왔어. 상하이 문제를 사실 여기 넣어도 괜찮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여기 넣든, 뭐 빼든 상관없는데, 이번 시험 큰 포인트 뭐냐면, 현대사가 늘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길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 안 하거든, 많이. 진도를 못 뺐어, 미쳐. 그래서 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하셔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그 이후에 대책이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만약 1, 2등급이야. 그러면 기출은 웬만큼 풀긴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도 엔젤을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 모의고사 푸시면서 내 실력을 점검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3등급이라고 하면요. 아직은 뭐가 부족하냐면 개념이 완성이 덜 됐어. 3등급이면. 그러니까 이때는 자, 아마 개념을 안 하진 않았을 거야. 개념을 했을 건데, 개념에다 추가적으로 내가 정리하게끔 노트 정리하는 게 필요해. 노트 정리. 자, 그리고 4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개념이 좀더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걸 다시 자세하게. 개념을. 자, 그러면서 이거 할 때, 내가 꿀팁을 주면, 얘 하면서 같이 기출을 풀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개념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걸 바로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개념과 기출 같이 가면서 하면 훨씬 좋다. 좋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쌤 일단은 진행했으니까, 쌤, 전 근데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4등급, 저 위쪽에 있는 4등급인데요. 등등등. 상담 내용 있잖아. 그럼 쌤한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강도 상담 신청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총평 마쳤고요. 일단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 다음엔 만점 다 맞자. 알겠죠? 안녕.